고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경기 전부터 저희가 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뭐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상자들도 있었고,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전반전 끝나고 선수들한테 얘기했지만 그냥 끝까지 끌고 가자. 끌고 가면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뭐 또 옆에 성곤이가 오늘 허슬도 많이 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선수들한테 좀 시너지 효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처음에 저조차도 시합을 할 때 붕 뜬 느낌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기력이 조금 안 좋았어서 가지고 다음 경기는 조금 더 가라앉혀서 경기를 하면 좋은 경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뭐 하필 또 플레이오프 1차전이 캡틴데이여가지고 상당히 불안이었고 정규리그 끝나고 나서부터 잠을 좀 잘 못 잔 것 같아요. 올 시즌 이렇게 뭐 부상도 많았고 이러면서 경기력도 많이 안 올라왔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오늘 첫 경기니까 플레이오프 1차전에 한번 쏟아붓자라는 마음가짐 먹고 나왔는데 다행히 또 경기력이 또 나쁘지 않고 또 승리를 할 수 있어서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진짜 죽기 살기였어요 진짜로. 네. 오늘 성공이가 9분에 이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 뭉쳐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조금 더 뭉쳐서 중형이 목까지 뛰자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잘 된 것 같습니다.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. 진짜 죽기 살기로 했어요. 플레이오프 1차 전이기도 하지만 캡틴데이기 때문에 무조건 작년에 이어 올드에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. 네. 죽기 살기로 뭐 항상 그런 거라 괜찮고요. 또 하루 자고 나면 또 회복 능력이 빨라가지고 금방 더 나아져가지고 또 괜찮았습니다. 뭐 하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성곤 씨가 저를 보고 막 너무 좋아하고 달려와서 저도 모르게 이제 같이 좀 나온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. 참 농구라는 스포츠가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또 성곤이가 또 너무 잘해주고 있고 하지만 팀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팬들께서 좀 응원도 해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. 저도 뭐 리바운드 잡았을 때는 저도 모르게 주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. 일로 와. 태영이 안녕? 아빠랑 같이 인터뷰하자. 안녕하세요. 태영이에요. 태근이는 솔직히 같이 회원 생활이 몇 년인데 같이 뛰면은 그냥 서로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BQ가 워낙에 좋고 거기에 뭐 기술까지 좋은 선수여서 정말 상대팀 입장에서는 짜증날 정도로 경기 예상 1호인 선수인 것 같은데 또 뭐 역시나 제가 딱 그 포지션에 딱 들어가니까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. 미리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긴 것 같고 뭐 주구선 떨고 있어서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. 똑같이 경기를 할 거예요. 저희도 다 똑같이 경기를 할 건데 조금 더 차분하게 해서 냉정하게 좀 경기를 해서 쉽게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. 오늘 경기에 이제 잘 됐던 부분들이 오펜스적인 부분보다는 디펜스적인 부분이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탕으로 2차전, 3차전도 가져갈 것이고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 외곽에서 좀 지원 사격이 좀 아쉽긴 했지만 오늘 1차전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. 2차전, 3차전에는 분명히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뭐 찬스만 하면 자신있게 누구든 떴으면 좋겠어요. 2차전에 성현이가 터지면은 정말 쉽게 시리즈를 좀 끝내지 않을까. 빨리 끝내고 쉬고 싶습니다.